어머, 묵직한데요? 뭐지? 제발.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지구방위대 소속 외계인 전문 사냥꾼 찌리찌리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송도 바다쉼터에 나와 있는데요. 월미도를 갈까 시방을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여기를 택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숭어에 미쳐갖고 돌아댕기다가 결국 4번의 도전 만에 숭어를 잡았었는데요. 쭈꾸미도 오늘로서 4번째 도전인데 기대가 됩니다. 만약 오늘도 못 잡으면 저는 김사과처럼 사과를 쓰고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방에서 사과 쓰고 낚시하고 있는 사람 보시면 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오늘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옛날에는 항상 평일 낮에 오면 저밖에 없었는데, 아, 젠장할 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천천히 느긋하게 무게감을 느껴봅니다.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묵직한 건지 아니면 살짝 그냥 뭐가 걸리는 느낌인 건지. 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낚시 같아요. 이거 순전히 감으로만 잡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씨, 땡.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젠장. 어이,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갖고 파도가 많이 치는데요? 어이, 젠장. 아이, 저 앞에 내려갔다가 물벼락만 맞았어요. 아이, 젠장. 아이씨, 땡. 자, 차분하게 앉아서 무게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짜짜짜 짜라짜라 짜짜짜 쓱 당겼다가 쓱 더 당겨볼까요? 쓱. 에, 없네요. 근데 이게 뭐 쭈꾸미가 잡힌 건지 밑에 뭐가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유 진짜. 아, 여기 쭈꾸미 없는 거 아닌가? 아, 젠장할. 저 갈매기가 여기 누가 잡아놓은 고기 다 처먹었어요. 대박. 도망가는데요? 어이, 나쁜 새끼. 아이씨, 땡. 추 날라갔어요. 아이, 진짜. 아이, 내 비싼 야광추, 씨. 던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아, 대박인데요, 오늘. 아, 가는 데마다 낚싯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징글징글하네요, 아주 그냥. 아, 여기 괜히 온 것 같아요. 시방이 나갈걸. 어이,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자리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이, 진짜. 아이씨, 땡. 아, 평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주말엔 여기 못 오겠는데요? 어이, 대박. 에, 낚싯대가 위에도 많고 밑에도 많고 어디서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엄마야, 자리가 없네요. 에, 겨우겨우 자리는 잡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해보는데 발판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박. 근데 사람들 여기서 겁나 많이 하네요. 아, 한 마리라도 한번 집중해서 잡아봅시다. 뭐 걸렸나? 뭐지? 에이, 진짜. 그냥 이렇게 다 들면 그냥 묵직한 느낌이 나요. 뭐 더 무거워야지 되나? 이게 뭐 바닥에 걸린 건지 해초에 걸린 건지 뭔지 알아야지. 젠장할. 이게 물고기처럼 덜컥하는 느낌이 나면 챔질을 하겠는데. 에이, 젠장. 뭔지 알아야지 하죠. 에이씨. 아유, 오늘 날씨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또. 에이씨. 얼굴 또 새카맣게 다 타겠네. 묵직한데요? 뭐지? 제발. 우와!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대박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는 못 질르겠어요. 대박. 진짜 잡히네요. 대박. 소리는 집에 가서 질를게요. 네, 여러분, 이제 느낌을 살짝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무거운 게 아니고 아주 무겁네요. 대박. 네, 내친 김에 한 마리 더 잡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아, 젠장할. 네, 그리고 애기 두 개나 벌써 꺾였습니다. 와, 제 왼쪽에 옆에 분 대박이에요. 네, 요 바로 앞에 네, 지렁이 미끼 써갖고 우럭을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박. 네, 저도 다음에 와갖고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온 김에 삼치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게 뭐죠? 코 아니에요, 코?
누가 바다에다 코 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드디어 네 번의 도전 끝에 송도 바다심터에서 외계인 두목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 지구의 평화가 찾아왔으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낚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넌 어느 별에서 왔느냐? 뭐? 미친놈이라고? 나의 비밀을 안 이상 널 살려둘 수 없다. 이놈을 뜨거운 물과 라면 수프로 고문을 해서 놈들의 본거지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십시오. 쭈꾸미 해물라면입니다. 네, 지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아 정말 맛있게 생겼죠? 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